요한계시록을 네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불렸던 도시입니다. 실제 이 버가모는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올라가면 위치해 있는 도시고요. 해발 약 한 500m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곳이 유명했던 이유로는 이곳이 고급 양피 생산지,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예전에 고대 시대에 종이 대용으로 사용했던 고급 양피를 생산하던 곳이 이곳 버가모였고요. 그래서 이곳 버가모에는요, 유명한 도서관들, 규모가 있는 도서관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당시 가장 큰 도서관에는 양피 두루마기, 그러니까 지금의 책이겠죠. 양피 두루마기로 이루어진 장서가 20만 권 이상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당시 버가모는요, 세상의 각종 문화, 지혜가 집약되는 그런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이곳 도시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제우스신, 그리고 또 여신 아테나, 수레신 디오니소스, 또 여러분, 이 버가모가 유명했던 또 다른 특징은요, 의학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 신전 중에서 유명했던 신전은 뱀신이라고 불리는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바쳐진 신전도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도 좋은 의학적 치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치료받기 오기 오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요, 버가모의 좋은 의사,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번성했던 도시,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또 이곳 시내 중심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있었고요.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지키기 위한 각종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었던 도시. 자, 여러분, 대충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가 어떤 도시인지 감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각종 우산이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이방신들이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하던 도시, 그래서 부유한 도시, 각종 문화가 넘쳐나는 도시, 앞서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와 유사한 환경의 그런 큰 도시가 오늘 본문의 버가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겠죠.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곳에도 그리스도의 모임인, 공동체인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각종 박해를 받았을 겁니다. 차별을 받았을 겁니다. 각종 불이익을 직면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우상 숭배,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고요. 그러지 않는 그 믿음의 절개 때문에 각종 차별과 불이익과 핍박과 박해를 감내해내야만 했던 그런 환경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곳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요, 요한 사도를 통해 써 보내신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또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사용된 사탄의 권좌라는 이 구절은요, 헬라 원어로 드로노스 투 사타나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Satan's throne, 그러니까 사탄의 보좌, 사탄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보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뭘 뜻하는지 금방 머릿속에 감이 오시겠죠. 각종 우상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세상의 물질과 자기 쾌락과 탐욕을 숭배하는 이곳, 이곳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너희의 모습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일 먼저 버가모교회 성도를 위로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 위로의 음성,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위로의 음성은요,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가 있고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도 계속 반복해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강조의 의미겠죠. 왜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아는 것만큼, 아신다는 것만큼 더 큰 위로는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아신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고 완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도 고난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6.25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가정이 역시 북쪽에 침략을 피해서 남쪽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야 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떤 사정 때문에 먼저 가정을 떠나 있었고요, 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과 함께 피난을 떠나야 했대요. 여동생은 5살, 그 밑에 남동생은 젖먹이.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아직 어린 나이지만 어머니와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졌던 거예요. 피난길입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다가 지치고 힘들면 어떤 집 담벼락에 기대어 쉬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 담벼락에 뻗어있는 그 호박넝쿨, 호박잎을 뜯어서 죽을 끓여서 끼니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피난길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그 호박넝쿨을 뜯으려고 했더니 안에서 집주인이 나와서 왜 우리 거 뜯느냐고 타박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요,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어린 자녀들이 배를 곪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피난길에 많은 물건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가져온 물건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겼던 것, 재봉틀을 팔아서 쌀로 바꿨답니다. 왜요? 이 어린 자녀들이 더 이상 배 고르는 것을 보지 못해서요. 이 엄마는요, 5살짜리 어린아이를 손에 잡고 또 갓난 젖먹이 어린아이를 앞으로 혹은 등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쌀자루를 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지만 이 아들에게 쌀자루를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초등생 6학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쌀자루를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한 청년이, 아저씨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도움의 손을 내밉니다. 얘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예, 도와주세요. 쌀자루를 넘겼대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쌀자루를 넘겨받은 아저씨가, 이 청년이 이 발을 안 맞추고 발걸음을 빨리 해서 이 아이를 앞질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쌀자루를 맨 아저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른 걸음으로 그 아저씨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요, 두 동생과 그리고 또 짐을 메고 오시느라고 빨리 못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저씨와 간격도 멀어지는데 어머니와의 간격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쌀자루를 메고 빨리 걸어가는 그 아저씨를 쫓아가다 보니까요, 어머니가 까마득하게 멀리 보입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어머니 잃어버리겠는데, 중간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발을 동동 거리면서 그냥 울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가 두 동생을 데리고 도착했대요. 그러더니 땅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윽고 물으셨답니다. 얘야, 쌀자루는? 그간의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엄마, 내가 힘들어서 친절한 아저씨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아저씨가 쌀자루를 빼고 빨리 가버렸어요. 그 아저씨를 쫓아가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저 멀리 멀어져서 엄마를 잊어버릴까 봐요, 제가 그 쌀자루 쫓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크게 혼이 날 걸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던
이 어린아이에게요, 이 어머니가 잠시 가만히 침묵하시더니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아들,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엄마를 안 잃어버리려고 했으니 얼마나 장하니, 잘했다. 착하다 우리 아들. 그날 이 아이가 결심했답니다. 나는 혼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그리고 이런 나에게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해 주었던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진짜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될 거라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훗날 커서 서울대학교 문학과 교수인 박동규 교수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시인 박목월 씨의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주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의 문제가 시작되고 낙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저 험한 세상 속에서, 약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신앙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는 데서 우리 신앙의 낙담과 우리 신앙의 문제가 출발한다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언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먼저 찾으신 것도 예수님이셨고요, 그 병자를 바라보고 이미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난 가운데를 살아가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눈물겨워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139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3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곧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향한 칭찬 그리고 더불어 권면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맥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이 구절을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 구절이요 크라테이스 토 오노마 무라는 그런 구절로 표현이 되는데요, 내 이름을 굳게 잡다, 여기 크라테이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hold fast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움켜쥐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환난 가운데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 신앙의 절개를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믿음의 절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를 칭찬하신 맥락, 가장 중요한 맥락은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진짜 믿음은요, 믿음의 절개는요, 우리가 이전에 잡았던 것들은 놓고요,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것들은 놓치지 않고 꼭 잡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인터넷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소나무자락 하나를 붙들고 간신히 매달려 있었대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나 좀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네가 손에 잡고 있는 그 소나무를 먼저 놓거라.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이 사람이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제 말을 여러분 곡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뭐 죽어야 된다는 소린가? 여러분,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럼 믿음의 본질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본질은요, 이전에 우리가 굳게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굳게 붙들었던 그 무언가를 놓는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것은 꽉 움켜쥐고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은, 내가 무언가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 통계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혼한 부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격 차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배우자가 아우, 저 여자 결혼하기 전에 안 그렇더니 왜 이렇게 뭐 살이 찌고 뚱뚱하고 먹는 것도 보기 싫고, 그래서 밖에 있는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서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이렇게 이혼하고 다른 배우자와 결혼한 그 가정이 곧 다시 이혼하게 된다라는 걸 아실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이 싫어서 저 부장 저 나를 너무 힘들게, 저 부장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에이 내가 떠나야지, 그러고 직장을 옮긴 사람이요, 그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 그만둘 확률이 3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왜 이 사람은 계속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할까? 환경이 내 행복을,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환경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상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행복은 환경을 통해 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직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습관적으로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우, 우리 교회가 너무 이상해서 문제가 많아, 나 저 교회로 가야 될 거야. 그때 이런 조언을 누군가 한답니다. 야, 가면, 네가 가면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거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야기도 잘 좀 헤아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잘 선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언가 마음에 걸림이 있다라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은 우리 신앙 성장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 안토니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지 말아라. 진리는 내 마음 속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개는 한 자리를 오래 버티면서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절개이기도 합니다. 자, 또 우리가 그러면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봅니다. 14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으시게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발람과 발락 그리고 이세벨,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 합니다. 자, 이 발람과 발락은 누구인가?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이방인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셔야 말씀이 잘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세력을 넓혀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일곱 족속 중 하나인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까 꾀를 생각해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이 사람이 돈을 밝힌다는 것을 안 거예요. 돈을 줘서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요, 이 이스라엘을,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겠죠? 이 발람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하시고요, 이 발람을 깨닫게 하셔서 이 발락의 개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또 한 꾀를 내는데요, 발락 왕이시여 제가 다른 묘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왕이 훨씬 더 만족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묘안이요, 이 모압에 있던 신전 창기들을 동원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합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하게 해요. 그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들을 실컷 먹고 마시게 해서 그 신전 창기들과 행음, 간음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술에 향락에 취했던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해 있을 때 이 모압 창기들과 행음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요, 그 한날 역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 죽는 역사가 그날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발람의 교훈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발람의 교훈은요, 15절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육신을 하찮게 여기는 거, 그래서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 우리 육체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살아라, 쾌락 아무것도 괜찮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횡행하고 있는 편의주의, 혼합주의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잖아, 아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잖아, 여러분 실제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요, 종종 신전을 숭배하는 파티,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 길드 증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했다는 증서를 가지고 참여해야만 했고, 그곳에 가면은 각종 우상신들에게 절을 한 이후에 예배를 마치면 여러 가지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실컷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 창기들과 그날만은 가정 밖에서의 음란한 행위, 성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요, 아마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다수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구주로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부했을 테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실 거야, 이렇게 혼합주의, 편의주의에 빠져서 그 제사의 참여에 각종 신들을 숭배하고 그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그런 편의주의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환경과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신앙을 편의적으로 나 편안하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 한 번쯤이야.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데 뭐 어때? 하나님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야.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이 주일날 먼저 장사부터 해야지.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해도 괜찮잖아. 여러분,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올무가 오늘 성경에 표현되는 유혹, 시험, 스칸달 났죠. 여러분, 이게 미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요, 여러분 좀 이해가 필요하신데, 저 스크루테이프가 사단입니다. 악마예요. 사단이, 큰 대장사단이 조카라고 불리는 작은 졸개 사단에게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속한 영혼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영혼을 뺏기지 않을 거야 라면서 충고하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 스크루테이프의 충고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되는 책이 바로 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중에 오늘 말씀의 맥락과 잘 닿아 있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따와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꼭 한 가지만 명심해 두거라. 여러분 이해하실 것이 이 조언은 큰 사단이 작은 새끼 사단한테 하는 조언입니다. 꼭 명심하도록 해라. 기독교에 대해 방어를 하겠답시고 과학, 여기 과학은 교회 가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과학을 활용하라 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말이야. 만일 환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환자가 계속 과학을 가지고 장난치려 들거든 경제학과 사회학을 들이파게 하거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중한 실제 삶, 여러분 여기 실제 삶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용납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이 먹고 사는 문제, 실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요, 큰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 실제의 삶,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려면 정도는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살아야 내가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주의를 이렇게 꼭 지켜야 됩니까? 아, 교회에만 내가 뭐 계속 매달려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로 한 발, 적당히 회색지대에 걸쳐 있는 그런 신앙을요, 하나님은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고. 자, 저 뒤에 20절도 함께 살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교회 역시 주님의 칭찬도 받았던 반면 책망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의 교훈이요, 방금 제가 나눈 발람의 교훈과 그냥 맞닿아 있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 보면은요, 저 후반부에도 음녀 이세벨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행음하게 하는 자, 무슨 이상한 사탄 마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오늘 맥락에서 이세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발람의 교훈과 동일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의 교훈 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열왕기에 등장하는 여인인데요. 이 사람은 페니키아, 그러니까 옛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 아합 왕에게 시집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되겠죠. 왕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이냐면요, 아버지도 왕이었어요.
엣바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엣바할 왕이었고요. 자기 남편도 왕입니다. 아합 왕. 자기 아들도 아합 왕, 남편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야 왕이 됩니다. 자기 딸 아달랴도요, 남유다에 시집가서 왕후가 되는데요. 그 남편이 죽자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아빠도 왕, 남편도 왕, 아들도 왕, 내 딸도 왕,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뭘 뜻하는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어떤 심각한 우상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이세벨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꿈꾸는 그런 존재가, 꿈 같은 존재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존재를 아실까요? 여러분 여기 이세벨이 상징하는 바는 이겁니다. 저 강남에 한 60억, 7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누구나 와 하는 그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높은 세상 권좌에 앉아서 사람들이 내 말을 복종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굽실거리게 하고 아무도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부와 명예, 여러분 이걸 누리고 있는 존재를 가리켜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려한 도시를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는요, 그게 네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네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박사학위를 가진 가정에 꿈에도 소원은 내 자녀도 박사, 아들도 박사, 딸도 박사가 되는 겁니다. 의사 가정의 평생 소원은 내 아들도 의사, 내 자녀도 의사, 내 손자, 손녀도 의사, 사위도 의사. 그래서 대대손손 잘 누리고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누구나의 욕망 아닙니까? 이 욕망이 투영된 것이 목사조차도 자기 아들을 목사시켜서 그 편한 삶,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그 세대라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나 꿈꾸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향락을 네 하나님 삼지 말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13절 말씀에 중요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13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안디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안디바는요 합성어입니다. 안티 플러스 파스입니다. 안티 여러분 아시죠? 쟤는 너무 안티야, 너무 반대해. 파스는요 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파스는 올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를 합성어를 영어로 직역하면 against all, 모든 것에 저항하는 자, 모든 것을 대적하는 자가 안디바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안디바가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곳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뿐이고요, 이 황동으로 만든 노쇠기에 갇혀서 화형당해 죽었다, 지난주 나눴던 폴리캅처럼요 그렇게 전해질 뿐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요청하시는 바가 바로 안디바가 되라는 겁니다. 안티파스, 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 거슬러 올라가는 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관 지어보면 발람의 교훈도 받아들이고 이세벨의 가르침도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래요.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책망하신대요. 안디바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세상 신을 거슬라고, 세상은 모든 교회들은 편하게 믿으라고, 아 주일날 몇 번 좀 걸으면 어떻냐고, 아 그냥 주일날 몸만 잠깐 가서 있으면 됐지, 그거면 충분하지, 뭐 얼마나 더 셀 모임을 참석하고 무슨 기도회를 나가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이런 것에 과감히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어디에 저항한 사람들일까요? 프로테스트 저항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부패,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 지옥에 있는 영혼도 천국으로 끌어올리라는 그 무시무시한 탐욕에 거스르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이용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톨릭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항했던 이들의 후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욕합니다. 적당히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이 최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이용해라. 여러분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편의주의에 물들어 살아가는 이 땅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홍수가 나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도다. 목사님,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먹고 마셔야죠.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아직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청년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우상이 된 그 자리를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 심판이, 너희 멸망이 곧 닥쳐올 텐데 지금껏 너희가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온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때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5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왜 세상이 안 변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보기가 힘들고 이 세상 시류를 거스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적당히 이세벨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넘쳐나나 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여름 어른 성경학교의 한 장면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권사가요 교회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참 도전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이야기가 가슴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분, 세상의 시류를 거스르려고 하는 안디바 같은 분, 이분이 이분의 간증 마지막 말미에 결론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인기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저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 꿇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기백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의 절개가 우리 속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쓴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예전에 2017년에 펴낸 바 있는데 아쉽게도 책은 절판돼서 이북으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의 내용은요, 이 땅에 쉬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같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제이슨 미첼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았지만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쉬운 예수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쉬운 예수는 이런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달라지지 않고 전과 똑같은 예수, 아프니까 용서를 하지 말자는 예수, 행동은 안 하면서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고 고난을 피하는 예수, 희생 없이 자기 욕구만 채우는 예수, 내 인생에 왕국을 세우면서 예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예수, 내 목숨을 움켜쥔 채 내놓을지 모르는 인색한 예수, 사랑이란 이름이면 무엇을 해도 좋다는 무책임한 예수, 이런 유형들을 쉬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런 쉬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믿음은 허상이라고, 딜루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깊은 성찰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입니까?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적당히 편안하게 믿자는 예수입니까? 세상 혼합주의, 세상 쾌락주의와 융합되어 있는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하셨던 그 쉬운 예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프로테스탄트의 길, 안디바의 길을 걸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까?